안녕하십니까. KCTV 위클리 뉴스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2시쯤 시드니 바람가루 건설 현장에서 용접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시드니 CBD 시티 중심 지역의 교통이 심각한 마비가 됐고, 주변 건물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건설 빌딩 지하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최고 섭씨 1000도까지 오른 온도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The thermal imaging cameras and the thermal detectors that we were using were showing readings of over 1,000 degrees. Now, human life cannot survive in those sort of temperatures. 다행히도 소방관들의 빠른 대처로 20층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지는 상황은 막아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밤새 불길을 잡고 다행히도 다음날 오후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곳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화재 현장이 완전히 확보되면 크레인을 해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람가루 건설 현장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으로 아파트, 호텔 및 카지노가 건설 계획 중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노조협회 대변인 마크 레넌 씨는 이번 사고가 지난 16개월 동안 시드니에서 일어난 사고 중세 번째로 크며 현재 건설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드니의 대규모 건설 현장들에 대한 안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개인연금 은퇴자들을 위한 헬스케어 자격심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호주에는 30만 명의 개인연금 고령 은퇴자가 헬스카드 이용으로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연금 수급으로 인한 비과세 수입 또한 헬스케어 할인 혜택을 위한 소득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간 5만 불 이하의 수입이 있는 은퇴자들에게만 헬스케어 카드가 발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야당은 이에 대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니 에보 총리는 연금 수입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총선 공약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5월 예산을 앞두고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환경보호단체는 주 정부의 상업 호획 정책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는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상업 호획 정책이 소규모 단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작년 11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그레이스타운 바닷가에서 크리스 보이드 씨가 백상어에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단이 된이 상업 포획 정책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호주 독감 발병 환자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의학계에서는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률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문의인 앨런 햄슨 박사는 올해 독감 환자 숫자가 벌써 2천 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he so-called pandemic H1N1 strain to be predominant here this year. It's likely that two other strains may also be here. 매해 호주에서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는 1,500명에서 3,500명 사이에 이르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는 18,000명, GP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는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독감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나 노인에게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성인에게도 전염 위험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접종되는 독감 백신은 세 종류의 독감 변종의 전염을 막아주며 접종 후 몸살이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의 시드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윈야드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김치와 독도를 알리는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10일 오전부터 영어로 맛있는 김치와 독도는 모두 한국의 것입니다. 라는 글귀와 김치 사진이 담긴 커다란 광고판이 설치됐는데요. 광고 왼쪽 아래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연결하면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작해 배포한 영어판 영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가 재생됩니다. 이 광고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의 시드니 지회 사무국장인 임혜숙 씨와 월드옥타 차세대 한인 청년들, 그리고 옥타 대륙 대표인 은상진 씨가 공동기획으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하는 의류 회사를 선전하고 싶었는데요. 공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옥타의 멤버인 은상진 회원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김치 얘기가 나왔고 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랑 동해 얘기도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모여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파장도 크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끌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반응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임혜숙 씨는 이번 독도 광고를 위해 관리소에서 제안하는 임대 조건대로 광고판과 가게를 함께 임대했지만 광고를 설치하고 이틀 만에 윗야드역 지하상가 관리소에서 광고 철거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불만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만 좀 두고 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아, 안 된다고 그러네요. 빨리 떼라 그래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뗐습니다. 임 씨는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으려 관리소에 여러 제안을 했으나 더 이상은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관리소의 강건한 태도로 인해 광고판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혜숙 씨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케팅 방법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의 화제 동영상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블랙박스 녹화분으로 공개된 이 영상은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체가 밝은 불빛을 내며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저거! 유성! 전문가들은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유성체 잔해로 보이는 암석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암석은 극지연구소로 옮겨져 2주간 정밀 분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위클리 뉴스 업데이트 마치겠습니다. KCTV 박선아였습니다.